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많이 많이 계속 눌러주세요. 오늘도 아들과 엄마는 산에 오릅니다. 과일을 좋아하는 아들은 오늘도 어김없이 한 손에 사과를 들고 올라갑니다. 이곳 하이킹 초반부는 경사가 있고 땅이 질지만 올라갈수록 경사가 원만해지고 마른 땅이 나온답니다. 푸우마 엘리엘리 트레일은 하와이 오아우주 가네오에 근처에 위치한 2.3마일 코스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기에 무리가 없는 코스이며 이곳에서는 아름다운 야생화도 볼 수 있답니다. 올라가 봐. 우와, 그 뭐지? 거기 갈래? 누구예? 보세요. 올라가서 나붙였어. 아, 올라가서 잡았어. 괜찮아, 엄마가 잡아줄게. 가자. 엄마와 주손 꼭 잡고 걸어가며 밟았어. 어, 알았어. 이거 밟았어. 어, 이제 밟지 말아요. 그냥 가줘요. 아마 이쪽으로 가. 어, 올라가서 가야 돼. 종알종알 이야기를 합니다. 숲속에서 찾은 자연산 빗자루는 아들의 최고의 장난감입니다. 블루베리같이 생긴 이 나무가 궁금했던지 아들의 탐색이 시작됐어요. 어허. 또 다른 숲속길을 지나 다 터져. 직접 공수해온 열매를 보여줍니다. 이 지점부터 슬슬 지치기 시작한 아들. 올라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와, 잘한다, 아들. 과자로 지친 아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아들의 모습을 또 담습니다. 시원하다. 떨어진다. 어. 저 엄마 털어줄게. 그냥 먹으면 안 돼. 물? 출발! 출발! 가세요. 아, 잡았다. 올라가. 드디어 산책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정상에 도착할 때쯤이면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하던 벙커 두 개를 볼 수 있답니다.
벙커들은 2차 세계대전 동안 4,500명의 군인들을 지원했던 군사훈련 지역인 캠프 헤이아의 일부였다고 합니다.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코올라우 산맥의 아름다운 경치가 한눈에 펼쳐져 있고 무성한 녹지가 있는 여러 전망들은 오늘도 엄마와 아들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엄마는 오늘도 아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선물하였다. 구독과 좋아요 또 눌러주세요. YouTube 니스TV